오케이. 들어가시고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도 괜찮던데 문제들이. 방정식 방정식 재밌진 않고. 그래? 어. 제일 힘들었어. 미안하다. 그런 거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했네요. 어, 유진식이 너무 깨끗한 거 아니에요? 너무 크긴 한데? 막장 큰 거. 어, 못했고, 안 했고, 아니고, 못했네. 안 했네. 어, 이거 해봐. 오, 여기 열심히 했어. 오, 그래요. 고생했어요. 오, 그죠? 스태프들이 할만 하잖아요? 이렇게. 자, 역시 스타 쪼마. 네. 오케이. 오, 잘했네. 잘했네. 오케이. 넘겨보실래요? 아, 진짜? 20점. 어휴. 소소한 재미를 내가 쓸 수는 없지. 여기까지 쓰시는 거죠. 왜요? 뒤에는 풀. 어이구야 깨끗하네. 아, 전 좀 더 클리네요. 아, 그러면은 너희 둘 같이 유시가 남아야겠다. 이제.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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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 풀어왔잖아. 안 풀어왔네. 양심이 없네. 못 풀어. 이거는 풀 수 있었어. 못 풀. 아, 제 지식에 이거 없어요. 전반 가능해? 저는 그냥 아니요. 모의고사 안 본 사람? 아, 저 아직 안 봤어요. 하나, 둘, 셋. 오늘까지 보고 가세요. 웬만하면 토요일에 또 새로운 모의고사 나오는 것도 헷갈린단 말이야. 나 여러분들 갈구기 싫어요. 갈구기 전에 좀 보세요. 응? 아시겠죠? 자, 스텝 3 봅시다. 38페이지요. 스텝 3에서 그래도 좀 풀만 했던 게 몇 번이었냐면 3번, 5번, 8번 좀 풀만 했어요. 3번, 5번, 8번 풀만 했어요. 자, 1번, 2번. 1번 같은 경우에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먼저 판별한 후에 보시면 훨씬 잘 풀렸을 거고요. 예, 2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2번 어려울 수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도 GX가 허근을 갖는다. 그거에서 좀 착안을 하면 문제 풀 수 있을 거고요. 6번, 7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예요. 어떻게 같은 유형이냐면 어쨌든 간에 주어진 시기 정수가 되고 싶다, 해가 정수가 되고 싶다, 그리고 자연수 어쩌보다. 자연수랑 정수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푸시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자,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는 감마랑 델타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그죠? 자,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네요. 알파 베타가 A네요. 라는 거. 그리고 감마 더하기 델타가 마이너스 B고 감마 델타가 마이너스 2네요. 따위를 접어놓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시작해야겠지.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알파 더하기 알파가요? 감마를 써요. 알파 더하기 감마가 2 플러스 2i입니다. 라는 거를 줘놓고 문제를 풀라고 했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시오. 자, 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지금 허수인지 실수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걸 먼저 판별을 할 거야. 일단 여기서 판별식 보시면요, 1 마이너스 A니까 얘들아 알 수가 없죠, 그죠?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몰라요. 근데 요 친구 봐봐, B제곱 플러스 8이죠? 무조건 연구도 어때야 돼? 커야 돼. 얘네 둘은 무조건 실수야. 무조건 실수라고, 그치? 무조건 실수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알파 더하기 감마가 복소수가 나왔네요. 근데 요 놈이 지금 실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허수겠네요. 자,
자, 알파가 허수예요. 자, 그런데 A도 실수, Y도 실수, 1도 실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베타는 뭐가 돼야 돼? 알파의 켤레가 돼야 돼. 납득해요? 그죠? 자, 그러면 요식을 바꿔가지고요. 알파는으로 쓸게요. 알파는 E- 감마 플러스 EI가 될 거야. 그럼 베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 베타는 알파의 켤레니까. 그러면 E- 감마 마이너스 EI가 뭐야? 베타가 될 거야. 근데 뭐라 그랬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래요. 둘을 더해야겠네요. 둘을 더하시면은 없어질 거고 4-2 감마가 2가 나올 테니까 감마가 얼마 나와요? 1 나오겠네요. 감마를 정말 구하는 거야. 자, 감마가 1이 나오니까 델타는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감마가 1이고 델타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뭐겠어? 1이겠네요. 그죠? 따라서 B가 얼마예요? 1 되겠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감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도 나온단 말이야. 자, 감마가 1이니까 알파는 뭐야? 1 플러스 2i고 베타는 1 마이너스 2i예요. 원하는 거는 요거잖아요. 둘은 곱하라는 거네. 자, 켤리끼리 곱하면 1 플러스 4니까 그렇지 5 되겠지. 그럼 제곱해서 넣어주면 26 더하기 1이니까 25 더하기 1이니까 26 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먼저 판별하신 후에 문제를 보시면 훨씬 더 잘 풀릴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세요, 여러분. 스텝 3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한 큐에 풀어내라는 문제가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확인하고 전부 다 해보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거 뽑아보세요 라는 거니까 전부 다 해보신 게 맞아요. 자, 대망의 2번이네요. 가우스. 자,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가우스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가우스 x를 n이라고 잡아야지. 그럼 x가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야 라는 생각을 한 거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거야. 연습이 됐다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안 풀려.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안 풀려요. 자, 일단 가우스와 가우스가 아닌 것끼리 곱해져 있고, 얘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가우스 안에 x 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럼 요 놈이 어디로 떨어질지 봐야 되는데 범위를 설정하면은 얘가 상당히 지랄맞게 나와. 그지? 그죠? 알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n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중간에 정서가 너무 많아져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방정식 그 자체로 볼 거야. 자, 지금 나와 있는 방정식이 x 가우스 x 플러스 187은 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좌변은 정수인가요? 좌변 정수인가요, 여러분? 우변도 정수겠네요. 사실 우변이 정수라서 좌변이 정수인 거지, 그지? 얘는 무조건 정수고 얘도 정수란 말이야. 그리고 얘도 정수네? 그럼 얘도 뭐여야 돼? 정수여야 돼! 라는 데 출발할 거야. 자, 그러면 x를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 아니라 우리 그 뭐냐 상형로그스 때처럼 정수와 소수로 나눠서 쓸 거예요. 이렇게. 자, 얘가 정수고 얘가 소수야. 항상 뒤에 뭐 적어야 돼?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다. 꼭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말로 때려 넣으려고요. 다 때려 넣어보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n 플러스 알파. 요거는 여러분 가우스 x 당연히 n이겠죠, 그죠? n 넣으시고요. 플러스 187. 자, 얘 봐야겠네. 자, 정말 제곱해. x 제곱은 n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니까 n 제곱 플러스 2n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될 거야. 됩니까? 응. 아, 그럼. 숨차.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가우스를 씌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지? 자, 얼마로 나와야 될까, 얘가? 여러분, 이건 당연히 소수겠죠, 그죠? 날라가겠죠? 날라갈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얘는 정수일 거고. 그죠? 얘는 정수일 거고. 아, 알파 범위 때문에 더러워지는구나. 아, 잠깐만. 그러면 얘를 조금만 보류해 둡시다. 얘 보류하고. 얘 보류하고. 일단은 좌변에 집중을 먼저 해보자. 좌변에. 알파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이러면 다 버리고 일단. 자, 어쨌든 간에 좌변도 뭐였어요? 정수에서 점이죠? 자, 이 친구 정수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 제곱해서 이렇게 해도 얘가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 정수니까
반드시 n분의 어쩌고 들어가겠네? 맞아요? n분의 어쩌고 되면 약분 되면 저거 남겠지. 반드시 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수가 들어가야 돼요. 알파가 n분의 k라고 설정을 해둔 상태에서 우리 문제를 보자는 거야. 그럼 여기서 바꿔 n분의 k로. n분의 k로 바꾸는 거야. n분의 k로 바꿔내면은 n제곱 플러스 2k인가요? 맞나요? 2k 플러스 n제곱분의 k제곱이 되겠죠. 이러면은 가우스식이 편하다고. 가우스가 편하다고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 내가 가우스를 씌우고 싶은 거야. 여러분, 요거는 당연히 정수죠. 그죠? 얘도 뭐예요? 정수예요. 왜? k가 정수였으니까. 자, 얘는? 얘가 중요해. 지금 알파가 n분의 k야, 그지? 그리고 알파는 어땠어? 0 이상 1 미만이었어. n분의 k가 0 이상 1 미만이야. 따라서 k는 어때야 돼요? 0 이상 m 미만이어야 돼요. 따뜻해요? 얘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 요 값에서 k가 0 이상 m 미만이어야 된다고. 그치? 자, 그러면 요거를 제곱한 게 지금 뭐야? 요 놈이잖아. n분의 k가 1보다 작단 말이야. 작은 놈을 접었으니까 절대로 1 안 넘어가겠죠, 여러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로 나올 거야? n제곱 플러스 2k라고 나올 거라고. 자, 그럼 식 다시 쓸게요. n 플러스 n분의 k 그리고 n 플러스 187은 자, 아까 했었죠? n제곱 플러스 2k 나올 거고요. 플러스 n 나올 거고요.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가보자. 곱하면 n제곱 곱하면 k 187 남아있을 거고 n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n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럼 n제곱 지워내시고요. 얘 넘어가면은 k가 187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나? 그러면 보자. k가 어땠어요? 아까 여기서? 0 이상 n 미만이었네요? 다한 것 같은데. 이거 푸시면 되는 거잖아. 문제가 원하는 게 뭐야? n이야, n. n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k, 아니야. 187-n이 0 이상 n 미만이야. 왜? 이거 자체가 k니까. k가 0 이상 n 미만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뭐 하시면 돼? 풀고 푸시면 되겠네. 이렇게 풀면요. n이 187 이하가 나오고요. 이렇게 푸시면요. 2n이 187보다 큰 거니까 n이 2분의 187보다 크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답으론 n은 2분의 187보다 크고 187 이하가 되면 된다. 요 사이에 정수가 몇 개인가? 라를, 이거를 찾은 얘기죠. 얘가 얼마야? 93.5인가요? 그죠? 93.5 맞죠? 그러면 어디로 쓸 거예요? 94부터 쓰겠네요. 94부터 187까지 정수 몇 개 있어요? 93, 4, 5, 4. 아유, 난리 났다. 몇 개야? 94개죠, 여러분. 어떻게 세야 돼요? 둘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냥 빼시고 하나 더 하시면 돼요, 그죠? 94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94. 자, 3번. 아, 지웠어야 내가? 아니요. 저거 필요하면 영상으로 봐요. 아,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포즈 시켜놓고 보면 되니까. 어디에 거야? 유튜브요. 유튜브에 내 이름 치면 나와요. 계속해. 내가 일주일 정도 안 지우거든요. 일주일 후에 비공개로 돌리니까 일주일 동안에 복습하세요, 필요하시면. 자, 3번. 3번은 풀만 한다고 했어요. 자, 이거 한 허근이래. 대놓고 허근이래. 알파야. 자, 2차 방정식 또 있어.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0이다. 얘 한옥은 베타래요. 자, 그랬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순호수고요. 알파 베타가 실수라고 했어요. 자, 옳은 것을 다 골라봐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대놓고 쌩 설정하라는 거야. 그러면 알파가 허수야? 그럼 너는 a 플러스 b i 안 되는 p 플러스 qi 해 라고 하는 거야. 그치? 너 그거 해. 자, 그리고 여러분 베타를 설정할 건데 절대로 다른 문제 두면 안 돼요. 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라 그랬어? 나 순허수야 라고 했잖아. 나 순허수고 알파 베타는 뭐야? 나 실수야 라고 했으니까 일단 더해서 순허수 되려면은 정수분은 마이너스 p여야 돼. 맞아요? 그리고 곱해서 실수 되려면은
보내야 되나? 풀먹 QI인데 마이너스 QI 플러스 QI 알파벳타 이렇게 되겠네. 이제 상관없잖아. 그치? 상관없죠 여러분. 풀마가 둘이 더해서 그러면 실수가 되잖아요. 고마워요. 민지의 도움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설정하고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다 하시면 됩니다. 끝났어요. 일어나. 너 오늘 위험해 문채문. 너는 그러면 안 돼. 자 여러분 요거에 또 다른 근이요. P-QI가 되겠죠? 요거에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I가 될 거예요. 요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그냥 다 보라는 거야. 그냥 쌤 거 다 봐야 돼. 사실 내가 풀 이유가 없어 이거는. 할 수 있으니까. 기억니은 디귿 중에 뭘 할까요 여러분? 찍어보세요. 다 하기 쉽거든요? 제일 어렵게 제일 어려운 거? 큰 사람들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요? 비등비등했죠? 디귿일까요? 그럼 디귿 해볼까요? 네 그럼 디귿을 할게요. 디귿에서 귀랑 디가 같다. 디귿 쉬워요? 귀랑 디가 같다 그랬어. 디 뭐야? 디 뭐야? 상수네 그지? 두근의 고비예요. 두근의 고비야. 다 이런 문제야 근데. 귀가 다 그런 문제예요.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둘이 못 보면 P제곱 플러스 Q제곱인가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P제곱 플러스 Q제곱이니까 동일하게 나온다. 디귿 맞겠네. 기억과 니에는 여러분 정반을 때려 넣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오늘 수평 좀 괜찮네. 니은 했어요. 자, 4번. 2차식 fx가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고요. 정수! 정수! 항상 이런 정수라는 조건들 잘 보셔야겠지. 자, f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고요. 정수 PQ에 대해서 GX가 FX-P-Q로 나온다고 합니다. 두 조건을 만족할 건데요. 조건이 뭐냐면 G0이 2고요. GX는 0이라는 놈이 허근을 받는다라는 게 조건이에요. 그렇구나. 귀찮네. 2x는 0이라는 거는 여기에 능형 붙이니 방정식이 허근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럼 fx-p가 q다 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그죠? 요거를 풀어냈을 때 뭐가 나오시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게 나올 거예요. 생각을 하시고 문자가 조금 많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고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런 거 써봅시다. 안 썼으니까. 자, x에 0 넣으시면요. g0은 f-p-q가 2가 나온다. 그렇게 막 아름답고 그런 것 같진 않고.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이제 P 나오면 GP가 4-Q 별 의미 없는 것 같다. 일단 뭐 나중에 쓰이면 쓰이고 이따 다시 봅시다. 여러분 이거 진짜 쓰려고요. X-P 정말 집어넣어 쓰려고요. 다 집어넣으려고요. 집어넣으면요 X-P 제곱 플러스 2X-P 플러스 4가 Q다 라고 나오겠네. 그치?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나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px 그리고 여기 2x니까 마이너스 2로 꾸면은 x 마이너스 아니지 p 마이너스 1x 맞아요? 계산 좀 여러분 다 계산 못하잖아. 맞아요? 맞죠? 맞죠? 자 그 다음에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4 마이너스 q가 0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맞나요? 오케이. 자 요놈의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0보다 작으셔야 돼. 작으셔야 되니까 p-1제곱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4 플러스 q가 0보다 작으셔야 돼요. 작으셔야 돼요. 자 p제곱 어머야 얘가 어머 세상에 얘가 이거 어떡할 거야? p가 다 지워졌어. 그치? 그럼 얘들아 q가 어떻게 돼요? 3보다 작으시면 돼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t제곱 더하기 q제곱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 그랬죠. 그럼 q는 출연하면 좋겠네, 그치? 하나 잡아주시고. 자, q가 2 나오면요, 여기서 보자. 아까 나왔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q가 2면은 이렇게 되나? q가 2면은 c에 또 넣어볼까? 요거를 쓰라는 것 같은데. f-p가 4니까 어딨어요? 어딨어요? 뭐가요? 여기 노란색. 노란색 너무 많아요. 많았어. G0은 이 옆에. G0은 이 옆에 여기? 네. 요거? 요거? 아 이렇게? 네. 어 땡큐. 어 요거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fp 마이너스 p 하시면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4가 4 나올 거고요. 나올 테니까 p가 0 아니면 2겠네요. p이면 될 거고 q이면 될 테니까 제곱해서 나오시면 8 나오겠네요. 5번은 진짜 쉬운 문제야. 5번은 진짜 쉬운 거야, 얘들아. 어, 진짜야, 이거는. 이건 습습이 있으면 안 돼. 자, 5번 보세요. 두 자연수 mn이죠, 여러분. 제한 조건이 너무 많아. 자연수 mn에다가 심지어 두 분은 소수야. 자, 그러면 봐봐요. m 더하기 n, 아이고야, 야. 알파 더하기 베타, 이 알파랑 베타가 다 소수란 말이야. 그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요 2차 방정식에 따라서 n분의 10이 나와야 돼. 맞아요? 그리고 알파베타는요, n분의 n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돼. 알파랑 베타는 지금 어쨌든 간에 자연수야. 그 말은 얘도 뭐야? 자연수고, 얘도 뭐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요 놈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m의 값이 몇 개가 안 나온다고요. 그죠? 뭐밖에 안 나오겠어? 10의 약수밖에 안 나오겠지, 그지? 1, 2, 5, 10이 가능할 텐데 그 와중에 또 10은 뭐예요? 안 돼요. 왜? m이 10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1이잖아. 둘 다 자연수가 둘이 나와. 빨리 안 되지. 그치? 갖다 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m이 1일 때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10일 거고요. m이 2일 때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5가 될 거고요. m이 5일 때는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가 될 텐데요. 이것도 안 되겠죠, 여러분? 서로 다른 두 소수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기억해 주겠네. 알파랑 베타는 소수야. 소수야. 소수 두 개를 더해서 10 만들 거야. 누구랑 누구밖에 없어? 37밖에 없어. 그치? 37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뭐밖에 없어? 어 23밖에 없어. 그럼 얘들아 이거 구하면 되겠네. 알파베타가 21이고요. m이 얼마였어? 여기서 1이었지? 1분의 n. n이 얼마야? 21 될 거고. 여기서는 알파베타가 얼마예요? 6이고요. m이 2니까요. n은요? 12가 돼야겠죠. 더하시면 33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스텝 3인지. 그냥 스텝 3. 자, 6번 볼까요? 6번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는 가야 되냐면 그 주어진 식을 정리까지는 했어야 돼. 어? K에 관해서 그 식을 정리까지는 했어야 돼요. 정리했어요? 해봤어요? 정리하면 어떻게 나와요? 귀찮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 없어. 영민아 피곤하니? 더 피곤하게 해줄까? 왜 그러니? 저요? 어. 오늘 왜 그래? 설명 여기 떨어졌어? 몸이 힘들어요. 몸이 힘들다고? 네. 왜? 운동했니? 아니요. 모르겠어. 나는 아침에 운동을 2시간 반씩 하고 오는데. 아 귀찮은데. 아, 자 이거 할게요. 이거는 그냥 나 계산기로 쓰는 거잖아. 여러분 이거 해오세요. 이거는 4K 제곱 다 지워질 테니까 8K 플러스 4 나오나요? 그죠? 그럼 분자가 8K 플러스 2인가? 그런
그러면 얘가 뭐가 되고 싶어? 나 정수이고 싶어요 라고 지금 하는 거야. 나 정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얘가 정수가 된다. 분수가 정수가 된다라. n분의 n이 정수라. 여러분 m은 뭔지 몰라요? 그럼 유리수 실수 다 가능합니다. 뭔지 몰라요? 자, 얘를 확실하게 정수로 만들고 싶다. 첫 번째 가장 좋은 게 뭘까 얘들아? 제일 쉬운 게 뭘 것 같아? 부모가 0? 아, 1이야. 어, 부모가 1 맞아. 그럼 얘는 모르잖아 그럼. 일단 여러분 분자가 0이게 가장 쉬워요. 가장 쉽고 두 번째가 이 윤지가 얘기한 부모가 8마 1돼서 이 값에 따라서 n이 정수가 나온다면 오케이 된다는 거고 세 번째가 좀 힘들겠지. n이 m의 아이고야 맞구나. n이 m의 배수가 되는 경우 세 가지를 확인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는 뭐야? 4k 플러스 1이 0 되는 경우. 어 그럼 k가 4분의 마 4분의 1은 무조건 일단 얘는 정수겠네 그죠? 무조건 정수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친구네요. 4k제곱 플러스 2가 풀마 1 되는 경우 해서 k값 나오면 집어넣어보고 정수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를 확인해보면요 4k제곱이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상관없이 음수가 나와버려요. 맞죠?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k가 뭐라고 했어요? k 분명히 실수라고 했거든요. 이거 이런 실수 없잖아 그죠? 없어서 2번은 애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문제에서 이제 던지는 거야. 니네 이거 풀 수 있어? 하면서 던지는 거야. 자 4k제곱 플러스 2분의 4k 플러스 1 자체가 그냥 정수로 튀어나와야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아 얘를 그냥 n이라고 둡시다. 설정을 하자고요. 여러분 집중해야 될 거는 사실은 요 정수보다는 뭐냐면 실수 k야. 실수 k를 봐야 돼. 자 4k 플러스 1은 4nk 제곱 플러스 2n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4nk 제곱 마 4k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은 0 되겠네? 맞니? 그죠? 내가 지금 이 식을 k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적은 거지. 그지? 그리고 k는 뭐야? 실수야. 따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 이상이 돼야 한다 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거 진행해 봅시다. 4 마이너스 8인 제곱 플러스 4n이 0 이상이다. 그러면 8n 제곱 마 4n 마 4가 0 이하가 될 거고요. 2n 제곱 마 n 마이너스 1이 0 이하가 되겠네요. 그러면 2111 마 2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나오나요? 자 여러분 저 범위에서 여러분 중요한 설정이 뭐였어? 아까 이 n이 정수였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정수가 돼야 돼. 정수 몇 개 있어 여기에? 0이랑 1 두 개 있죠. 이건 이미 봤죠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1번에서 봤다고요. 그죠? 이미 본 거야. 그치? k가 마 4분의 1이면은 요 값이 0이 나왔잖아. 그죠? 자 그러면 얘만 보시면 되겠네요. n이 1일 때 뭘 구하시면 되겠어? k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n이 1이면요. 1 적으시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1 적어놓고 뭐 하는데? 방정식 풀면 되지. 이렇게 풀면 되잖아. 그지? 4k 제곱 마 4k 플러스 1이면은 2k 마 1이네요. 그죠? 2분의 1이네요. k는 마 4분의 1이랑 2분의 1이니까 근데 뭐 하래? 더하면 4분의 1 되겠네. 그래서 어떤 분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 되거나 아니면 분모가 풀마 1 되는 값에 따라서 분자를 확인해보자. 세 번째가 제일 껄끄러운 게 배수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배수관계를 갖는 거에서는 n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k가 실수다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k가 k에 관한 걸로 풀면 어차피 k는 지워져 버릴 테니까 우리가 설정한 n에 대해서 어떤 식이 나올 거다라는 거. 자, 7번. 자, 2차 방정식이네요. A는 그러면 0이 되진 않을 거고. 자,
작년에 단국고에서 기말고사인가 중간고사에 요 파트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3번 문제였거든요? 그럼 다 쉬웠겠죠, 그죠? 3번 문제였단 말이에요. 부등식이었던 것 같은데 A의 범위를 구하시라고 해놓고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뭐 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랬냐면 2차 방정식 안 그러고 방정식 그랬어요. 아, 부등식 그랬어요, 그냥. 블라블라 써놓고 부등식 이거를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시라고 한 거야. A 아무 생각 없이 애들 아무 생각 없이 A 마상? 그럼 A 3 아니겠지. 다 틀려왔어요. 다 틀려왔어, 진짜. 한 내가 듣고 있는 단국구만 지금 한 10몇 명인데 한 2명 빼고 다 틀려왔어. 여러분 이런 거 잘 봐야 돼. 2차 방정식인지 그냥 방정식인지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 다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제발 이런 거 틀려오지 마세요. 나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자, 어쨌든 간에 여기는 뭐야?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 애가 자연수거든. 명이 될 수가 없어. 애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두 분 중 적어도 하나가 정수가 되어라. 근이 하나라도 정수가 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A가 자연수예요. 자, 여러분, 근이 정수인 건 흰색으로 써놓고 A가 자연수인 건 노란색으로 써놓네, 그치? 누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연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A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A눈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네, 걔가 더 한정적인 범위거든. 그치? 걔가 더 제한적인 범위란 말이야. 자, 그러면 A눈으로 바꿔볼까요? 아, 바꾸려면 A기를 못 구하겠네, 일단, 그치? A를 못 꺼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상은 0 나올 거고요. A,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X 마상은 0 나올 거예요. 얘를 그냥 A눈으로 정리합니다.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 마상 x 플러스 1 제곱 그래요? 얘가 자연수야. 얘가 자연수야. 여러분 제가 제 마음대로 지금 양변에 x 플러스 1 나왔거든요? 가능해요? 안 되잖아. 왜 근데 내 마음대로 막 나눠? 왜 나눴어 나? 무슨 근거로? 자, 여러분 제가 x 플러스 1 제곱을 나눴잖아요, 그죠? 자, 못 나누는 경우는 언제야? 제가 얼마가 될 때? 0일 될 때. 그러니까 x가 마일인 상태가 한 번에 나온 다음에 이건 못하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마일 넣어봐. 마일 넣어봐. 마일 넣으면요,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상 나오면서 a 다 지워지고 어떻게 돼? 마이너스 5가 0이다라는 말의 대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x는 절대로 마일 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거야. 디테일 잡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자연수다. 얘가 자연수야. 그러면 1, 2, 3, 4 나온다는 거 이거 다 해봐야 돼, 그거를?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자연수다. 그럼 이 친구를요. 이렇게 볼까요? 자연수는 1 이상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A가 자연수로 나오진 않을 거야, 얘들아. 그냥 1 이상의 어떤 수만 나올 거야. 우리 뭐 해야 돼, 그죠? 섞어야 돼. 자연수만 나오는 걸 섞을 거야. 힘이 드는 거. 힘이 들어. 때려 맞추고 싶은데. 힘들겠다, 일단 때려 맞추는 거. 네, 해볼게요. 맞겠지? 맞을 거야. 맞을 거야. 괜찮아. 괜찮지. 자,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자, 넘어가시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0 이하라고 나오겠네요. 여러분, A를 정리하면서 무슨 식이 나왔어? X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왔지. 자, 근데 X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야? X는 뭐였어? 요 방정식 근이었단 말이야. 그치? 근 무조건 뭐였어요? 정수였죠. 여러분 요거 풀면요. X의 범위가 더럽게 나올 거예요. 나오겠죠? 거기서 뭘 뽑으시면 되는 거야? 정수만 뽑는 거야. 정수를 뽑아. 정수를 뽑아서 뭐해요?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A값이 나오겠죠, 여러분.
그 중에서 또 뭘 뽑으면 돼? 자연수인 것만 뽑아내면 되는 거야. 문제 좀 복잡해. 자, 일단 요거 먼저 풉시다. 마이너스 2 플러스가 아니 마이너스. 자, 뒤에 뭐 들어와야 돼요? 비정말서 2시. 비정말서 2시니까. 6인가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근대공식. 근대공식. 자, 그러면 정수 뽑아봅시다. 얘가요, 마이너스 2.11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11이네요. 어디부터 가능한 거야? 마사, 마산, 마이. 얘가 2.11이야, 그치? 그럼 얘는 0.11이야. 마일 0까지. X가 마사부터 0까지 우리가 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정말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자연수가 나오는 거를 캐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X가 마사면요. 마사면요. 9분해 될 거고요. 마사면 음수 나오면서 마이너스 11 나오겠네요. 자연수 아니네. 갖다 버리시고. 마삼 넣으시면은 4분의 나오면서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얘도 안 되겠네요. 자, 마이 넣으시면요. 거의 될 것 같은데. 되죠? 이게 얼마예요? 7인가요? 7이네요. 그죠? 마이 넣으시면 아까 안 된다며. 왜 봐, 이거를. 안 된다고 했잖아. 그지? 자, 0 넣으시면요. 3? 이렇게 두 개네. A값 두 개가 나오는 거야. 7이랑 3이랑. 그래서 21. 다행이네. 이거 많아서. 아니었으면. 자, A가 자연수에 집중을 하면서 아, 자연수는 1 이상이지. 한번 해볼까? 라고 하시면요. X에 관한 2차 부등식 나오니까 X는 정수였어. 라고 하면서 또 뽑아내고 속아내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쪽에 나왔던 스텝 3보다는 훨씬 나아요. 여러분 확실히. 훨씬 나아요. 자, 8번 볼게요. 8번은 또 쉬운 편이에요. 금방 해요. 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재작년 기출문제나 풀 건데 여러분들 그 대표님이랑 토요일에 했던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 문제가 거기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랑 하게 될 스텝2, 2차 스텝2 문제랑 대표님이랑 했던 그 문제가 거기 꽤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많이 맞으란 소리예요? 많이 맞으세요. 저기 송파구에 있는 방상고라는 학교에서 낸 문제거든요. 작년에 선배들이 풀던 문제인데. 자, 0이 아닌 복수수 Z에 대하여 두 조건을 만족하여라. 0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케이. 자, Z-2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는 0의 한 허근이야. 한 허근이야. 이거 뭐라고 쓰면? 그리고 Z-2i는요.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4는 0의 그냥 한 근이에요. 여기는 한 허근이고 여기는 그냥 근이란 말이야. 그치? 약간 꼬운 것 같아. 자, 그러면 Z를 정말로 설정하자고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복수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설정하거나 주기 보거나 실수, 허수 보거나, 그지? 그 중에 뭐예요? 정말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Z를 진짜로 P 더하기 QI로 설정을 해보는 거야. 진짜 할 거야. 자, 그러면 Z-2니까 P-2+QI가 한 허근이에요. 자, A 지금 실수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얘 뭐 가져야 돼? 반드시 켤레 가져야 돼. 맞아요? 또 다른 허근이 뭐예요? P-2-QI가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둘이 더해서 A 나오고요. 곱해서 4 나오고요. 쓸 수 있겠죠? 자, 둘이 더해서 A 나온다. 2P-4가 A가 나온다. 쓸 수 있을 거고 요거 둘이 곱하면은 P-2제곱 플러스 Q제곱이 4가 나온다. 쓸 수 있어요. 그죠? 나 틀린 거 없죠? 마이너스 Q제곱 알죠? 맞죠? 자, 여기서는요, 또 빼는 거야. P 플러스 Q 마이너스 2i. 얘도 뭐야? 반드시 뭐 가져야 돼? 켤레 가질 거야. 켤레 가질 거야. 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2i. 자, 얘는 둘이 더해서 B가 나올 거고. 색깔 너무 노란색이야. 둘이 더해서 B가 나올 거고, 둘이 곱해서 동일하게 4가 나올 거야. 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됩니까? 자, 그러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 다 했어. 뭐 하면 돼 이제? 요 4개의 식 가지고 갖고 놓으시면 돼요. 갖고 놓으시면 돼.
통계부저구요. 통계부면요, p제곱 플러스 q제곱 마 4, p 플러스 4는 4 나오구요. 요거 정리하시면 p제곱 플러스 q제곱 마 4, q 플러스 4가 4가 나와요. 둘을 빼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p랑 q랑 어때야 돼? 쌤쌤 돼야 돼. p2가 쌤쌤이야. 자, 문제 끝났다고 얘들아. 얘가 지금 핀 거야. 얘가 핀 거야. 그러면 p제곱 2p제곱 마 4p 플러스 4가 4네요. 맞아요? 그러면 보자. 맞지? 4p 플러스 4. 그러면 4 지워질 거고 p제곱 마이너스 2p가 0 되겠네요. 그럼 p가 0이거나 2면 되겠네. 자, p가 2면은 q는 똑같은 값이니까 0이나 2가 되겠네요. 자, 이거 쓸 수 있나 없나? 못 쓰지? 왜 못 써? 0이 아닌 폭소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pq가 0이면 그냥 0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p2고 q2예요. p2고요. q2에 q 없구나. 없네요. 그럼 이 넣으면 얼마야? 얘는 4고 얘는 0일 거 아니야. 그럼 a 0이고 b 4겠지. 끝났잖아. 이게 몇 스텝 3냐고 얘들아. 정말 설정해놓으면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그치? 그래서 여기 문제 풀면서 느꼈겠지만 거의 다 이제 실근, 허근 여기 나오는 거고, 허근이 나온다면 혈액은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2차 함수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셔야 돼. 자, 44페이지에 질문을 받을게요, 여러분. 44 질문 8번. 8번 말고 없어요. 4번. 8번 말고 없나요? 3번. 4번. 자, 3번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와 만나는 거를 a랑 b라고 한다. 꼭지점을 1,9라고 할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7이다. abc의 곱을 구하여라. 자,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여러분. 자, 생각을 해봐. 자, 앞에 보세요. 책 볼 필요 없어요. a가 양수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얘가 지금 뭐라 그랬어? 나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거든? ab에서 만나거든? 만난다 그랬어요. x축이 있을 거예요. 근데 꼭지점이요, 1,9래요. 말이 돼요, 이게? 안 되지. 그럼 a는 뭐야? 음수야. 그림을 그릴 때부터 생각을 해야 돼. 아, 이렇게 생겨먹은 자식이구나.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 1,9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넓이가 27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27인 거야. 높이가 얼마야? 9지. 이거 얼마겠어? 6이겠지. 선생님, 그럼 얘가 알파, 얘가, 아니야. 대칭축이 1이잖아. 그지? 그럼 요 거리가 똑같지 않을까? 3, 3이겠지. 그럼 얘 얼마예요? 4일 거고, 얘 마 2인 거예요. 근이 나와버렸지. 그치? 그럼 뭐야? y는 a, x 플러스 2, x 마사이다 뭐 하시면 돼? 1,9 집어넣어서 a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났죠?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자, 4번 볼게요. 2차 항이 개수가 1인, 아유, 친절해, 친절해. fx에 대하여 두 점을 지나고, 겁나 친절해. 여기 많이 줘. 자, y는 A를 모르네. 아, 알고 있잖아. 그냥 중간에 FX를 줬네요. 자, GX가 접한다. 미군 안 배운 사람? 없지? 없지? 여러분, 조선의 방정식. 말아서 미만하네. 원래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여기 2 넣으면 뭐 나오나요? 마이 나오나요? 마이 나오나요? 요거 해가지고 둘이 뭐 하셔야 돼? 연립하셔야 돼. 연립해서 m 구하면 돼. m 구하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 우리 서술형 아니면 그냥 이거 하자. 2분에서 얼마 넣으시면 돼요? 2 넣으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울기. 접선의 방정식이 뭐야? GX. 네. 뭐 어때? 아는 거 써먹으라고 있는 거잖아, 그치? 써먹어야지, 뭐 어때? X 이상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아까 2에서 넣었지. 마이너스 2 나왔나? 맞나요? 마이너스 2 나왔죠. 아까 2 넣었을 때 여기에 2 넣으면 어? 나 뭐 풀고 있어? 아 이거 아니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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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2 넣으면 뭐 나와요? 마이 나오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이거 뭐야? y는 마이너스 x야? 헐 gx가 y는 마이너스 x인가 봐요. 뭐 하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x제곱 마 10x 플러스 4는 0일 테니까 두 분의 합은 10이겠네요. 네, 파이팅. 이상한 거 있어요, 여러분? 어 이게 GX야? 저 손해 방정식. 아니 이거 그냥 이거 아까 그거 해서 넣으면 돼. 1, 2 펴면 돼. 랑 판별식 0이다 하면 돼요. 그럼 M-1 나올 거예요. 나는 하기 싫어서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건데 뭐 어때. 여러분 안했어 대표님이랑 나머지 정리할 때? 대표님이랑 여쭤보시던데 얘네 미군 했지 그러시던데? 했어요? 원세훈이 물어보고 했니? 안했어? 알겠어요. 자, 8번. 선행을 했으면 좀 써먹어야지. 어? 수령 아니면 뭐 상관없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표면 쓰면 다 쓰면 안 되지. 서술형 나오면은 다 할 수 있어야지. 너무 까먹으면 안 되지. 8번.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y는 kx가 2차함수와 만나는 걸 ab, 또 다른 2차함수 만나는 걸 cd라고 할 때, A, B는 CD가 2대 3이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 더러워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이렇게 지나가고요. 그리고 마일에서 어떻게 지나간 거야?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만났네. 만났어? 2대 3? 현재적인 세계잖아. 자, A, B, C, D가 2대 3일 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그죠? 여러분 A, B, C, D를 다 구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미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대체 여러분 여기를 아 그냥 이 상태 됐다. 여기 마이너스 알파로 잡으시고요. 이 알파로 하면 되겠죠. 왜? 닮음이잖아. 그치 닮음이지. 그러니까 봐봐. 얘가 지금 2대 3이야. 2대 3이니까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거리가 2면요. 이 거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3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이지. 교점은 뭐야? 연립방정식의 근이잖아. 두 근의 뭐예요 이게? 차잖아요. 알파 마이너스 델타가 되는 거예요. 얘는요. 감마 마이너스 델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대 몇인 거야? 2대 3인 거야. 그럼 각각 식에서 뭐 하시면 돼? 얘를 K에 관한 식으로 K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2대 3입니다. 라고 하면 K값이 나올 거라고. 자, 방법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하기 싫지. 왜? 노가다니까. 그때부터 노가다잖아. 그지? 방법을 알고 나면요 문제가 쉬워진다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이 친구가 y는 kx고요. 사실 내가 제일 하기 싫어요. 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알파벳 잡자고요. 2x 제곱 마 4x 플러스 4는 kx다. 2x 제곱 아이고야 마이너스 k 플러스 8x 플러스 8은
2분의 k 플러스 8 나올 거고 알파 베타가 2분의 8이니까 4 나올 거 아니야. 이거 뭐 하면 돼? 알파나 베타 제곱 구해가지고 루트 씌우시라고 그냥. 응? 그러면 뭐가 나올 거야? k에 관한 어떤 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리고 동일하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kx다.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여기서 감마 더하기 델타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고요. 감마 델타가 마이너스 1이다. 뭐 하시면 돼? 감마와 델타의 10을 구해서 루트 씌우시라고요.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2대 3이다 하시면 된다고. 자, 주의해야 될 거 얘들아. 루트 대 루트가 2대 3이니까 양변의 이 루트는 3 루트다 하신 다음에 제곱하시면 4랑 9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실수를 어디서 해보냐면 저기 평면좌표. 평면좌표에서 5a 대 5b가 2대 3이다 라고 했더니 다들 5a 제곱 대 5b 제곱이 2대 3이다 쓰고 있거든요. 제발 루트 좀 제발 좀 해주세요. 루트 제발 루트 좀. 그래서 식 정리하신 다음에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건 계산해서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안 되면. 자, 우리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풀이 하고요. 제 생각에 풀이 하는데 오래 안 걸려요. 많이 오래 안 걸려요. 여기는 많이 오래 안 걸릴 테니까 빨리 마치고 나서 우리 방상국과 문제 풉시다. 자, 우리 그러면 3시 지금 몇 분인가요? 3시 50? 3시 6분 해볼게요. 3시 6분에. 아니, 나 50원.